1분기 해외 전기 선사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유럽계 선사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덴마크 머스크라인은 1분기에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라인은 매출액 55억 9천만 달러, 영업손실 4,200만 달러, 순손실 6,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유가 상승의 영향이 컸는데요. 머스크라인의 톤당 연료비는 178달러에서 320달러로 79%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독일 하파그로이더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지만 흑자 기조는 유지했습니다. 하파그로이드는 매출액 21억 3천만 유로, 영업이익 350만 유로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1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7% 감소했습니다. 하파그로이드는 높은 유류 가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업 결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파그로이드의 평균 연료비는 톤당 313달러로 2015년 6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